우리 다섯 나라 공동체의 또 지주가 되시죠. 우리 박상수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날씨는 계속 추워지고 예, 이렇게 추운 날씨 중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셔가지고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으니까 좋죠? 예. 예, 예. 올해 마지막입니다. 예, 오늘 음악 공연하고 하는 것은 올해 마지막이고 우리가 28일까지 도시락 배달은 계속해. 도시락 배달은 계속하는데 여러분 올해 정리 잘 하셨습니까? 한번 뒤돌아보셨어요? 네.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온 일들, 남을 미워했던 일들,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하시고 지나가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래라니 아닙니다. 내가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느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기도하는 순간에 주님 우리 신들 이 추운 날씨 건강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셔서 평안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까? 네가 서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다.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인 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즐겁고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정말 나에게 좋은 큰 복이 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뉴스 그 한 어저께 한 글을 내가 잠시 봤는데 저 알프스 산 자락에 그 양들을 먹으라고 여름에 일하면서 근초를 모아놨다가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동네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막 뿌려주고 내려오면 양들이 내려와서 먹고 하더라고. 바로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물론 짐승하고의 인간과의 교감이지만은 그렇지만 꼭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런 사랑이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 내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지나갔지만은 한번 이웃들을 돌아보십시오. 어렵게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는지, 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는지. 그런 분들에게 정말 그냥 지나치지 말고 위로의 말씀 한마디 정도는 하고 지나가는 그런 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한 해 잘 보내시고 내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도록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돌아갈 수 없잖아 노래 한 곡 하고 가야지. 나라에 나를 주소 한창 나
라면. 아, 이 라면이 저녁에 늦게 들어가가지고 문득문득 생각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먹으면 얼굴 보여. 자, 뽑았습니다. 30번. 30번. 오, 네, 나오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11번. 다음은 장갑입니다. 네, 앞으로 나오세요. 이게 진정해 주세요. 박수 주세요. 박수. 번호 확인하시고. 예, 축하드립니다. 라면 맛있어요. 네. 아, 네. 인연을 빌려준다며 예,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첨번호 럭키 세븐. 예. 7번 당첨입니다. 7번. 오, 예. 아이고, 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장갑입니다. 요술 장갑. 손이 크든 작든 다 들어가는 장갑. 네, 뽑기 시작합니다. 두구두구두구. 네, 뽑았습니다. 몇 번일까요? 오! 18번! 어, 네, 나오세요. 18번! 나오세요. 아, 이럴 때 욕해보죠. 언제 해봐. 언제? 언니, 언니 몇 번? 18. 맞아요. 감사합니다. 한 살이 갑니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있어. 큰 선물일 거예요. 네, 많이 받아가시고 내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번. 형식. 어, 진짜? 어디 보세요? 감사합니다. 아까 여, 앞에서, 네. 맨 앞에서 박수를 열심히 쳐주시더라고요. 아, 준비가 됐네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뽑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장가. 아, 장가. 따뜻한 장가. 이분이 왜 됐는지 알아요? 왜 됐는지 모르죠? 이 잠재의식 속에 난 라면을 타갈 거야. 오실 때부터 라면 하셨잖아. 그러니까 된 거야. 아니에요. 긍정적인 마인드로다가 내가 원하는 거는 언제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올해는 어떻게 지낼 거야? 이렇게 마음 다짐을 굳게 하시면서 지내시면 꼭 그렇게 됩니다. 아셨죠? 예! 자, 다음! 잔다! 누구누구? 나도 안 보여준대. 27번! 27번! 아, 네! 여기 축하드립니다. 번호 화이팅! 아, 축하합니다. 식사하시기 전에 마지막 라스트 라면입니다. 아, 27번이 안 나오시네. 27번 번호 잊어버렸어요. 아이고, 예. 아니, 그 번호를 왜 잊어버리실까? 다른 분 없으면 27번 다른 분 안 계시죠? 예, 그냥 드릴게요. 받으세요. 집에 가면 나올 거예요. 다 나오네, 다 나오. 마지막 번호입니다. 마지막 라스트. 자, 뽑았습니다. 누구? 28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송기자 대표님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우리 다산아름 공동체에서 후원하는 거예요. 마이크 한번 주세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난 모르게 계속 무덤만 계시다 보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시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일부러 오늘 우리 내년부터는 이 송 대표님을 좀 세워드리려고 그냥 계속 전면에다가 이제 앞으로 나서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뭐 여러분께 많은 선물은 아니지만은 이 정말 성의를 다해서 준비한 선물이니까 잘 쓰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 우리 전도사님. 네, 이것도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어디가나 항상 우리가 이러이러 봉사를 했다 시청에 아무리 봉사단체 얘기를 해도 몰라요. 그래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거를 자료를 다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거칠해라 생각하지 마시고 협조 부탁드리면 되겠습니다. 저기 고맙습니다.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즐거우셨나요?